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류 현대 문명이 점차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앞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 몸을 통해서 재가공되면서 전쟁의 위험 같은 것을 느끼는가 봅니다.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45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45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은 좀 있었어요. 중동에,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이제 특히 걸프전도 있었고, 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세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전쟁은 사실 없었어요. 혹자는 우리 6.25를 어떤 사람은 6.25 전쟁을 3차 대전이었다. 세계 3차 대전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전이었다. 근데 그만큼 6.25가 사상자가 많고 세계적 피해가 많았죠. 그렇지만 6.25가 제 세계 3차 대전이었다. 이 말은 제가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특히 한국인은 피해가 심했죠. 심했고, 그랬지만은,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거의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지금 앞으로 미래의 3차 전쟁은 아마 막 지구가 종말에 가까이 가는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종말 신앙과 결부되어 가지고 어떤 전쟁의 어떤 예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서간에 종래 미소 간의 전쟁은 소련이 많은 국토가 아시아 쪽에도 있지만은 그래도 소련을 이끌어가는 오늘날 러시아를 이끌어가는 문명이 이제 유럽 문명 중심이죠. 영토는 아시아가 더 넓다지만 문명의 핵심은 유럽 중심인데 그거는 유럽 문명 대 유럽 문명의 이제 그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소의 이 냉전이란 것은 유럽 안에서의 냉전이라 볼수 있어요. 근데 요새 미중의 대결이란 것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중국이 서양의 소위 과학 기술이나 과학의 원리 이런 걸 많이 이제 공부를 수입을 하고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은 어떤 공장 산업 국가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부터 좀 말하자면 이제 이 동서 전쟁이 돼 버렸어요. 동서 전쟁. 그러니까 서양 내의 대결에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동서 전쟁의 양상을 이제 띄웁니다. 그게 또 잘못 이해하면 아시아의 황인종과 서양의 백인종 사이의 전쟁처럼 이렇게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걸 활용하거든요. 인종주의 같은 걸 활용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인류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현대 지식인의 어떤 미션입니다.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게 지식인의 미션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사실 인류가 평화를 굉장히 유지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걸 돌이켜보니까, 어떤 동양권,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동양권도 이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라고 봅시다. 동아시아 문화권도 이제 과학화와 산업화를 달성했단 말이야.
산업화를 달성했어요. 어느 정도. 물론 일본은 뭐 벌써 19세기에 그걸 달성을 해서 20세기에 뭐 동양의 제국으로서 이미 군림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이 제일 먼저 이제 과학화 산업화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 먼저 달성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과학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것과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자부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종합적인 문화적 파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의 수, 예를 들면 뭐 17억이나 되는 그런 큰 인구의 크기를 갖고 있죠. 인구라는 게 그게 절대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 문화 능력에 반해를 비교할 때는 하나의 힘 있는 국가로 이제 부상했잖아요. 뭐 경제도 지금 세계 2위고 이러니까 마치 이게 그 동서간의 이제 패권 경쟁처럼 이렇게 어떤 그 경향성을 보이고 특히 뭐 그 사이에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류가 막강한 과학력과 산업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서로 대결하겠다 하면 종래의 전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은 뭐 거의 지구를 종말시킬 정도의 거대한 전쟁이 될 거라고 봐죠. 물론 전쟁을 알려고 애를 쓰겠죠. 다 아니까. 지금 전쟁이라면 뭐 인류 종말에 가까운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 위험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곤란하죠.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이래 동서 문명을 오늘의 입장에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이래 보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저 서양은 과학이죠. 과학, 근대 과학 문명이 이제 앞섰으니까 동양한테 과학을 주고 동양은 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서양이 근대 과학 문명을 이루고 동양으로부터 사실 암암리에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학 체계에 걸맞는 근대 도덕 체계를 수립하고 하는데 동양의 그 특히 그 도덕 이라고 이게 이제 성리학이죠. 성리학적 그 체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세기, 20세기를 제가 반성을 해보면 동양은 윤리를 서양에 주고 서양은 동양에 과학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패권을 가느냐를 이제 가늠할 때는 서양이 과학이 앞선 서양이 앞섰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근대라는 것은 서양이 주도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과 산업을 동양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고 나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 동양보다 앞섰다 말할 게 별로 없어졌어요. 사실은. 뭐 아직도 뭐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뭐 서양이 앞섰다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그 문화적 하나의 전체적인 패턴이라 봤을 때 동양은 나름대로 어떤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주의 대 하나의 공동체주의 같은 거, 그것이 이제 대결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주의라는 게 때때로 전체주의적 모습을 띠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을 기초로 한 과학주의도 사실은 전체주의 모습을 같이 띄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두 그 전체주의적 속성이 만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과학 세계 이후에 오히려 인간 과학 세계를 기초로 하는 물질 만능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윤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가 이제 초점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역시 우리는 뭐 흔히 뭐 성리학 때문에 조선조의 성리학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있지만은 그 윤리를 인류의 그 공통의 윤리를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성리학적 그 바탕이 오히려 이제 인간한테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의 윤리를 재건하느냐 또는 회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냐 이게 이제 인류가 평화 인류가 평화를 이룰 것인가 뭐 그 실패할 것인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동서 문화는 자기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그 장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권력 경쟁을 하게 되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같이 위험할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차 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류가 함께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전쟁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조심하니까. 그러나 뭐 또 우발적으로 뭐 우리가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너무 우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게 일어나서 뭐 인간들이 그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류 문명의 특성을 바라보면 이 동양은 서양을 이해하고 서양은 동양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 내 문화가 좋은 문화야. 이렇게 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 상대방이 될 수는 없어요. 될 수는 없어요. 서양이 동양이 될 수 없고 동양이 서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문화적 기반이라는 게 전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 뭐 그렇게 전쟁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서양을 이해하고 서양은 동양을 이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동서고금의 이제 철학을 이렇게 이제 나눠봤어요. 근데 뭐 서양은 한마디로 이 동일성의 문화예요. 어떤 고정불변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더 쉽게 말하면 실체입니다. 우주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동일성의 문화인데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죠? 인간이 미리 가정을 하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서양이 이제 동일성의 문화고, 동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성보다는 하나의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양론이죠, 음양론. 동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양론을 갖고 있습니다. 음양론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음과 양이 상보해가지고 이 우주가 간다. 천과 지가 상보하고 부모와 자식이 상보하고 남과 여가 상보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동일성에 비해서는 이제 상징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죠. 상징성이.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동서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서양의 동일성 문화가 과학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지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이란 결국 기계 천지가 되고 기계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한 기계를 만들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만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의 철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음양사상
음양사상이라는 게 뭐 이중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음양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때 오히려 동양은 이렇죠. 서양과 동양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 이렇게 되죠. 서양 사람이 이 동양을 바라보면 너와 나는 달라. 자기 동일성이 있으니까 다른 동일성이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서양식은 자기의 동일성과 동양의 동일성, 이 다른 동일성이 이래 보죠. 그러면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 동양이 바라볼 때 서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서양이 양이면 동양이 음이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음양적으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을 하나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보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 세계가 과학화되다 보니까 동양도 사실은 지금 거의 서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옛날 걸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양도 거의 서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인 밑바닥에는 음양사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면서 그 인류 문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동양 중심으로 세계가 운영됐을 때 저는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불행하게도 현재는 동양도 동양이 아니야. 동양도 동양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나아가서 과학 경쟁만 하게 되고 하나의 그 과학적 힘, 물리적 힘만을 자기 그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동양 철학의 이제 부활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 표현은 좀 많이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서양이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의 제3의 철학으로서 모든 이 우주 존재는 생성으로서의 존재다. 이 생성 변화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기의 그 절대 권력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포기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획득한 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우주는 생성 변화하는 존재야. 동일성이나 음양성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더 본질은 음양보다도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래서 그 자연적인 존재, 자연적 상태로 이제 제3의 철학적 안을 만들어낼 때 이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서양을 넘어서 그 이 자연적 존재, 만물 또는 그 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더 깨달을 때, 우리가 힘자랑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서고금 문명의 이제 종합을 이룰 때, 우리가 자연적 존재로서의 자기 셀프, 나 자신, 내가 세계야.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적이 되는 거죠. 구분되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성에서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서양의 동일성, 동양은 음양상보,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존재는 하나라는 걸 알 때, 동서양의 문명을 극복하고, 제3의 이제, 문명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전쟁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 3차 대전을 억제한다. 이게 자꾸 발생하려고 하잖아요. 억제한다. 근데 그 3차 대전의 위험에 대해서 뭐 경고한 사람이 사실 뭐 많죠, 사실은. 소위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문명의 충돌은 결국 그 내재적 내용은 종교의 충돌입니다. 그게 이제 동서양의 충돌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경고를 한 아주 그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위험 수위에 있어요, 인간이. 위험 수위에 있는데,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이 연구와 실제로 역사가 전개되는 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동서양을 넘는 제3의 철학으로서
소위 그 존재론, 그러니까 동일성, 음양상보에서 존재론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만물이 같은 존재라는 어떤 평등 사상을 가질 때 이제 이 평화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신이라는 게 진짜 신이 뭐겠어요? 이 내용이 진정한 신은 뭐겠어요? 진정한 신은 그러니까 신이라고 규정한 이제 많은 게 있는데 결국 진정한 신은 자연이거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뭐 신을 규정한 모든 것은 말이죠. 자연에 뭐 뭔가를 입힌 거죠. 인간에. 인간이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뭐 자기의 필요에서 입힌 거죠. 자연 이상의 뭐가 있을 수가 없죠. 자연은 이미 뭐 전체성 같은 걸 자연 자체가 전체성이잖아요. 자연이 우주고 신이고 영혼이고 전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규정할 수 없, 어떤 면에서 자연을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거. 규정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란 말이야.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것을 느껴야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야. 자연에 겸손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식으로 인간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안 바꾸면 반드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어떤 인류 그 멸종의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 서양의 이제 그 인도 유로피아노 문명권에서는 사실은 그 두 종교가 원래 있죠. 기독교와 불교는 그동안에 불교는 동양의 종교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죠. 문화권으로 봤을 때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제, 불교는 고다, 이 우주가 고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죄나 고나 결국은 뭡니까? 고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원제는 타자에 의한 억압이라면 고라는 것도 자기에 의한 억압입니다. 아, 이 사람 보니까 고통스러워 고야 이런 것도 다 억압입니다. 그래서 원제나 불교의 인도 유로피아노 문명권의 어떤 그러한 종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도야말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삶이다. 신이 가장 자연스러운 신이 자연이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신이 신이란 말이야.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중요하죠. 이 도야말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삶의 길이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양 문화권에 동양이 잘났다가 아니라 과학을 배운 동양이 다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패권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동양이 본래의 그 갖고 있는 자연 사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자연이 인간의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원할 존재인가 자연이 왜 구원이 되는가를 그 인류 전체에 동양이든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까지 그 인류 전체에 어떤 미래 철학이 될 수 있게 사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그냥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알아야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 인간이 전쟁을 안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심성을 가질 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계적 환경에 너무 그 기계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전쟁은 기계가 대신하는 전쟁. 그 전쟁 기계들이 생기겠죠. 전쟁 기계가 대신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동양의 기여가 더 커야 됩니다. 동양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기여가 아니라 동양이 세계를 평화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동양의 고대의 좋은 하나의 그 도가 사상 같은 것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동양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그 3차 대전의 위험에서 그 인류를 구할 길은 도가 사상,
도법 자연, 자연을 본받는 도의 정신을 인류가 회복할 때 그게 가능할 것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런 점에서 동양이 서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서양에 다시 내가 군림하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죠. 도가라는 건 본래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의 도가 정신을 활용해서 인류가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오늘은 그 3차 대전의 위험에 대해서 제 자신의 소박한 염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